제가 외국 기업이라든가 제품 좋은 거 가끔 소개해드리는데요. 단백질, 산양유 좋은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공급 필수인데요. 파격할인 합니다. 이봉규TV 구독자님들께 외국 기업에서 왕창 세일하니까요. 몸에 좋습니다. 밑에 전화하시고요. 아, 기가 막히네. 맛도 좋아요. 건강 튼튼.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 성명서인데요. 그냥 성명서가 아니라, 아, 우리나라 군대 총동원된 데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육군 3사 구국동지회, 해병대 구국동지회, 간부사관 구국동지회, 공군 학사장교 구국동지회, ROTC 구국동지회,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회, 뭐, 동지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5.18에 관련한 건데요. 아, 강렬합니다. 제목이요. 5.18 단체는 무분별한 고발을 중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인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광주에서의 5.18은 북한 폭동이라는 발언이 명백한 허위라며 5.18 왜곡 처벌법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 역사의 참여자이면서 심판자로서 5.18 왜곡 처벌법을 진실을 말하면 처벌하려는 5.18 진실 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5.18 단체는 무분별한 고발을 중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진실은 굳이 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굳세고 견고하다. 5.18의 진실은 거의 밝혀졌지만 5.18 수호 세력은 거짓과 우격 다짐으로 구축한 거대한 성역을 지키려고 5.18의 진실을 말하면 처벌하려고 덤비는 우스운 꼴이 되었다. 이는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는 악행이며 왜곡된 법으로 진실을 입막음하는 만행이다. 5.18 단체는 이제 시대의 악법인 5.18 왜곡 처벌법의 희생자가 된 5.18 연구 양심학자인 지만원 박사 석방과 5.18 유공자 공개에 앞장서고 전광훈 목사를 악법으로 테러할 게 아니라 초청하여 진실을 청취하라. 둘, 국회는 5.18 진상규명 전에 성급하게 발효한 5.18 왜곡 처벌법을 폐기하라. 5.18 왜곡 처벌법은 5.18 관련 더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입막은 압벽이다. 5.18 왜곡 처벌법은 진실 진단도 하기 전에 처방전을 내린 모순을 범했고 5.18 관련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했다. 진상규명 전에는 누구도 5.18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제한된 정보만 갖고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무엇이 5.18 정신인지, 무엇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화합 차원의 성명서를 내고 진상규명 전5.18 왜곡 처벌법 폐기에 앞장서라. 셋, 윤 정부는 좌우의 입장이 상이한 5.18 추모 행사 참석을 제고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건국부터 방해해온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을 끊임없이 보여왔다. 두 체제의 전쟁 사이에 억울하게 희생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함이 마땅하나 종북 세력들은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한 군인의 희생마저 학살자로 매도하는 반역 행위를 했다. 이를 간과하고 정부가 국경일도 아닌 5.18 추모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유린 행위이기에 엄중히 제고해야 한다. 종북 좌파 진영은 5.18을 민주화의 성지로 신봉하고 자유우파는 5.18을 북한군에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한다. 이런 극한적 이념 대립 상태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좌우 갈등을 양산하고 5.18 추모 행사 참여는 정치적 내전을 부추기는 행위다. 진상 규명이 없는 상태의 물리적 참배는 진실을 호도하고 좌우 갈등을 부추기며 역사의 아픔을 재생산하는 비효율적 정치 행위다. 정부는 추모 행사 참석보다는 대국민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5.18 관련 중립적 자세를 촉구한다. 역사 전쟁은 자유로운 진실 규명의 도론장이지 극한의 세력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750만 해외 동포를 비롯한 5,200만 국민과 함께 올해도 27인의 5.18 계엄군 경 전사자와 165분의 5.18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5.18의 역사적 아픔을 상생 철학으로 극복하고 대동단결의 계기로 삼기를 기원합니다. 끝. 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3군 사관학교 동지를 비롯해 해병대, 육군 3사, 뭐 간부사관, 공군 학사장교, ROTC, 해병대 전후에 총 궐기를 한 겁니다. 구국동지회입니다. 그중에서도 뭐그 군대에서도 좌파들도 있겠지만 구국동지회들이요. 5.18에 관해서 왜곡 처벌법을 근거로
정광훈 목사도 고발하고 지만원 박사는 감옥에 쳐넣었는데요. 다른 의견을 낸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른 의견을 낸다고 이렇게 테러를 하면요. 이 나라의 저 자유와 정의, 진실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때 쓰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 쓰는 사람이 많은 집단이. 엊그저께 제가 뽕평에서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30명이 정답을 맞췄고 70명이 틀렸다고 합시다. 그럼 70명이 100명 중에서 과반이 훨씬 넘으니까 그 사람들이 옳은 겁니까? 틀린 거예요. 아무리 과반이 넘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몇 퍼센트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5.18도 어떤 부류에서는 광주에 특히 호남인들은 5.18이 공수부대의 뭐 난동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한 걸로 규정하지만 지만원 박사 등 이런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른 자료들은 물론 민간인 희생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북한군이 내지는 간첩들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무기고를 털고 그때 총상을 받은 사람들이 카빈 소총에 의해서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카빈은 그때 당시 공수부대는 M16이었어요. 카빈은 예비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카빈이었어요. 그러면 카빈 총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는 건 뭐예요? 공수부대에서 희생당했다는 게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 선량한 시민들, 학생들이 무기고를 텁니까? 그리고 무기고 털고 또 왜 교도소를 털어요? 교도소엔 그때는 간첩들도 있었고 그 반국가 반란범들이 있었는데 그 막 강도범도 있고 왜 교도소를 습격을 해서 범죄자들 다 풀려고 그럽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게 민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광주 학생들도 민주화운동 했죠. 그분들도 있고 시민들도 민주화운동 했죠. 그거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섞였단 말이야. 간첩들이 거기 섞여가지고 사살을 하고 간첩들이 무기고 습격하는데 귀신같이 막 하고 그 다음에 선동해고 무기고 습격해서 선동해서 막 학생들 나눠주니까 학생들은 그냥 들고 또 쏘고 그걸 왜 한쪽 주장만 옳고 한쪽 주장은 아예 근거도 내세우지 말아라고 압박을 하느냐고 진위를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정하는 역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위대한 영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폭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뭐 5.18도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5.18은 성역화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역사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려놔야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돌려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죠. 왜 이거는 성역하는데 아직도 그러냐고요. 여기서 군 관련 구국 통제들이 성명서를 내고 총 궐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당이 잘해야 됩니다. 섣불리 5.18에 그 동요돼가지고 거기 참석해가지고 또 뭐 5.18 님의 행진국, 님을 위한 뭐 행진국인가 이거 부르면서 또 5.18 헌법 전문에 넣자 그러고 뭐 또 정광훈 목사 처벌하고 이러면요. 이 상황이 이상해져요. 그럼 역사의, 100년 역사의 전쟁에서 또 지는, 그럼 5.18 하나만 가지고 뗐을까요, 이 사람들이? 네, 그걸로 먹으면요. 다른 거는 이제 6.25 사변, 북침이라는 얘기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가진, 이제 이승만 역도로 몰고 100년 전쟁에 계속 지나 한 번 몰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수세에 몰려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길 바랍니다. 성명서에 제가 또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는데 성명서에 그치지 말고 말에 그치지 말고 3사 사관학교 생도들답게 지금 생도가 아니지만 예편하셨지만 사관학교 출신답게 해병대 출신답게 육군 3사 출신답게 ROTC 출신답게 군인답게 분연히 일어나서 때려엎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연히 잘못된 것은 일어나야죠. 그게 시민혁명이고 그게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 출신들 아닙니까? 입으로만 성명서로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는데 제대로 패를 해도 제대로 군복 입고 나와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국민의힘 접수하고 제대로 민주당 접수하고 네 5.18도 제대로 충성 필 승, 단, 결! 부대마다 다르니까 다 해봅니다. 또 있나? 예, 하여튼. 화이팅!